PD, 오늘은 무슨 일해? 오늘은 일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저희가 시장을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아가지고 오늘은 시장 둘러보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내가 시장을 알아야지. 그래서 모셨습니다. 신동길 과장님 모셨습니다. 세상은요 호지경, 요지경 속이다. 아이고 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혹시 평산신 씨? 네. 평산신 씨? 네. 아이고 이거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신 씨?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소상공인의 파트너 소파TV의 신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워요. 그럼 이 서문시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서문시장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저랑 신나게 한번 서문시장 여행을 떠나볼까요? 좋죠. 네, 갑시다. 가시죠. 선생님 이쪽. 서문시장에 오셨는데 혹시 서문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실까요? 모르죠. 여기 서문시장은 대한민국의 3대 장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었어요. 역사가 자그마치 101년이나 되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시장입니다. 여기 오면은 꼭 먹어봐야 되는 진짜 맛있는 카스테라 맛집이 있대요. 아,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갑시다. 대구 서문 옛날 카스테라. 여기는 평상시에는 진짜 손님들이 줄 서가지고 먹는데. 시식 한번 해보세요. 네네. 시식. 감사합니다. 오! 오! 어머니! 어머니! 와, 이거 진짜 옛날에 엄마가 밥솥 했다가 해준 그 카스테라 그 맛이 네요, 딱. 부드럽고 아주 맛있네요. 계란이 많이 들어서 우유도 들고 그래서 맛있어요. 많이 안 달고. 한 박스 사가야겠네. 이거 온피디한테 방금 받았어요. 아, 온피디 지류 상품권이네요. 지류 상품권도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더 할인이 많이 되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한번 결제를 해볼까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금액이 충전이 돼 있고 내가 쓰는 카드 그대로 결제를 하면 10% 할인을 받고 물품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선생님, 카스테라 받으셔가지고 기분이 좀 업되신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춤 한번 좀 맛깔스럽게 한번 춰보겠습니다. 세상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하지만 서문시장은 진짜죠. 어, 여기는 진짜, 여기도 진짜, 진짜가 판친다.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한 잔 어때요? 오, 좋습니다. 사주시는 거예요? 아, 당연히 우리 김동길 선생님 사드리지. 신동길인데. 아, 신동길 선생님. 네, 사주세요. 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이스크림하고 네. 커피 좀 주시겠어요? 아, 네. 네, 네. 하루에 얼마씩이나 벌어요? 많이 벌어요. 많이 벌게 생겼어요. 아, 맛있어요. 여기 취업하시는 거. 할까요? 나 하고 싶어. 그럼 아무래도 직원들도 좀 먹겠죠? 아유, 하신다면 제야 너무 영광이죠.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꼭, 좋아요 꼭. 여기 대구 하면 이 섬유류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옷도 다 이쁘고. 어? 양말도 있네? 우리 몸피디 사줘야지. 혹시 신신의 씨 아니세요? 아, 네. 어머, 세상에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네, 서문시장 구경도 하고 서문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왔어요. 그래? 어, 네. 잘 오셨어요. 근데 무슨 일 하세요? 여기 서문시장 현황조사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커피 드시고. 너무 감사해요. 네네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하시겠어요? 네, 저는 전통시장 시니어 지문단에서 일하고 있는 박명금입니다. 박명금 선생님? 네. 저는 박수편입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는 일은 뭐예요? 경기 동양조사인데 사장님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또 온누리 상품권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여쭤가지고 이제 정부에 보고를 드리면 정책을 할 때 요거를 참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또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 네, 네. 아쉽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꾹꾹꾹. 전통시장을 이렇게 쓸고 돌아다니니까 혹시 시장하지 않으세요? 아, 그러네요. 대구 서문시장에 맛집이 있대요. 우리 거길로 가서 한번 좀 시장길을 해결해볼까요? 갑시다! 갑시다! 먹을 거 하나 골라보시죠. 비빔밥. 저는 쫄, 쫄면 먹겠습니다. 쫄! 무슨 일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방점검입니다. 소방점검?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시녀지원단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이름은 문재근입니다. 네. 문재근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김경민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소방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장에 그 화재가 비지는 부분 나쁘고 굉장히 대형사고로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내지원단에서 소화기 점검, 그리고 비상투하 장치합니다. 소화증이든지 이런 부분의 위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전기에 대한 이 배선 부분, 그리고 그 전기에 대한 플러그 등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시기 전에도 이쪽 관련된 일을 하셨었나요? 소방 관련은 아니고 일반 안전 관련돼서 조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다 배워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소방서 관련돼서 연계학교 교육도 받고 일정 제한도 다 마치고 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음식을 좀 이렇게 준비했어요. 드시죠.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여기 드십시오. 납작만두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먹어봐야겠어요. 울람짬처럼. 어떤 맛이에요? 먹어봐야 하는 맛. 맛있어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오. 네, 선생님 오늘 서문시장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가? 생기가 넘치는 곳이라서 살아가시는 그 열정들이 제게 이렇게 확 와닿으니까 저도 아주 기분이 좋고 살아보자! 이런 용기가 생기네요. 혹시 시니어 지원단은 또 어떻게 오늘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이 서문시장이 안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 광주에도 양동시장이라고 허벌나게 큰 시장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랍니까? 좋죠. 선배님, 지금 바로 가시죠. 아?